친구들과 취업 준비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좋은 장소 좀 추천해 주세요. 고해저 홀드. 자, 오늘 소개할 장소는 의왕 청년발전소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와, 진짜 좋다. 여기가 청년발전소예요? 네, 여기가 바로 청년발전소예요. 여기는 이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용 시간은 어떻게 돼요?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시부터 저녁 6시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실 때 시간 확인을 꼭 하시고 그러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같이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엄청 다양한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다니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지금 어떠세요? 엄청 카페 같고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다목적 공간인데요.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네. 커피 머신도 준비되어 있고 뭐 전자레인지, 라면 조리기, 토스터기 그런 걸 갖춰가지고 네. 간단하게 음료하고 간식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커피라든가 이제 음료만 즐길 수 있게 여기 책이 엄청 많은데 이건 다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 탁자에 앉으셔가지고 휴식 취하면서 책도 보시고 뭐 커피도 드시면서 네. 힐링하면서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페를 가지 않고도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독서실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와, 독서실 진짜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네, 이곳은 이제 청년들이 뭐 취업 준비라든가 뭐 네. 각종 시험 준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독서실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제 뭐 스탠드라든가 뭐 개인 사물함 이렇게 공기청정기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면 무조건 취업 되겠는데요? 와, 여기 이렇게 그룹으로 스터디도 할 수 있고 화이트보드도 있어서 팀플하기 엄청 좋게 잘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룹으로 네.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혹시 다른 형태의 스터디룸도 있나요? 네, 바로 옆에 다른 형태의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가보실래요? 네, 네. 아, 여기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스터디룸하고는 네.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네. 스터디로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키미넷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터디룸이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회의실이거든요. 네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다양한 그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모의 취업, 네. 면접 그런 것도 연습도 하고 또 오셔가지고 모임도 갖고 네,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인데 네. 중간에 폴딩도어가 있어요. 네. 폴딩도어가 있어가지고 좀 인원수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빔 프로젝트도 있어가지고요. 네. 네,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음악 좋아하세요? 아, 네, 저 완전 좋아요. 그러면은 네. 저희 그 의왕시만이 특별히 갖추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와, 대박이다. 여기가 그 특별한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의왕시만의 아주 네. 특별한 공간이 음악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장비도 갖춰져 있어서 와, 대박.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네.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진짜 방음장치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독서실이라든가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방음장치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음악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가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약 전화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일정을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용 가는 시간을 전화로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이용 시간은 어떻게 돼요?
되나요? 네, 1인당 2시간 이내로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음에 예약해서 꼭 이용을 해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청년 발전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고천 말고 딴 데도 있나요? 네, 올 7월에 포일센터를 개관할 예정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 고천센터보다 면적이 좀 더 넓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저희 의왕시에서는 청년들 취업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청년 멘토링 인턴제라고 있거든요. 네. 직무교육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요새 이제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심리 상담 진행도 해주고 있어요. 진짜요? 네. 또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면서 면접도 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장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정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것들도 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거기 알짜 정보가 가득하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많은 정보들 얻고 이용 많이 해야겠어요. 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은 우왕 청년발전소!